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여기 돌나물을 봅니다. 돌나물, 우리는 이제 이 지역에서는 돈나물이라고 그래요. 이 돌나물과 단연생 초본입니다. 한방에서는 불갑초라고 한다겠던 것 같아요. 이 산이나 들, 바위 근처, 뭐 주로 이런 데서 많이 발견이 되죠. 줄기는 옆으로 이제 뻗어나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세력을 아주 확장을 해가는. 여기는 지금 여기서 나기 시작했는데요. 주변에 조금씩 다 있어요. 아마 날씨가 떨어진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주 싱싱한 상태로 이렇게 여기도 있고 주변에 좀 있습니다. 자, 이게 잎 특징이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그 특징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데요. 잎은 보통 3개씩 이렇게 돌려놔요. 잎자루가 없는 게 특징이고요. 8, 9월에 이제 노란색 꽃이 피는데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뽀글뽀글뽀글 뽑히면은 작아서 그렇지 이쪽에서도 제가 본것 같아요. 아, 여기도 보이고 여기 밑에 위에 다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조금 더 구분이 가네요. 좀 자랐어요. 지금 채취가 가능한 시기 같아요. 이거 뭐죠? 사상자도 같이 있습니다. 자, 잎이 두꺼워가지고 다육식물로 봐야겠죠? 그러면 이게 혹시 캠식물 아닌가요? 성분을 보면 굉장합니다. 뭐 아스파라긴산, 루이신, 티로신, 발린 뭐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트리테르펜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수 성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세로헵툴로우스라는 거하고 메틸리소 펠레티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방에서도 쓰는 이유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나 봐요. 해열, 해독, 타박상, 그 다음에 강 경변에도 사용을 하고요. 뱀이나 이제 독충에 물린 데 치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이제 종기, 특히 그 골문대 이걸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저도 알아요, 이건. 네, 어렸을 때 실제로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거리. 볼거리도 역시 종기 종류죠. 네, 식욕증진에 아주 이런데 굉장히 효과가 있고 촉진작용도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혈관 그 혈행을 아주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담즙 분비를 촉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성 기관지염이나 살균 요거는 뽑으시면 제가 좀 묻어놓을게요. 그다음에 인후염, 소종, 소염 각종 염증에 아주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섭취 방법은 이게 주로 이제 나물로 하는데요. 이건 생채로 합니다. 생채. 물김치를 제일 많이 담으면 것 같아요. 그 정말 시원하거든요. 입맛 돕니다, 이건. 매콤하게 이제 무치는 방법이 있고 비빔밥에 넣어도 잘 어울려요. 볶음도 가능하고요. 생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스처럼. 그 다음에 당금주도 좋다고 그래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재배한 것은 구입해서 드시면 괜찮은데요. 자연에서 이렇게 이런 데가 위험합니다. 사실은 자연에서 채취할 때는 논이나 밭둑 뭐 이런 데 정말 삼가야 되는데 제초제를 해도요 이 아이가 죽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축적이 돼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 축적이 된 건강하자고 먹으려고 했던 것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이에요. 농업 관련 그 전공하신 분들은 정말 주의를 하라고 여러 번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이 말씀을 드리고자 사실 이걸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지금 농약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논둑, 밭둑 이런 데는 제초제 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 돌나물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